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또 새롭게 한 달 시작하는 그리고 새로운 하반기 시작하는 7월 1일 수요일 아침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전일 0.85% 상승, 나스닥도 1.87% 상승, 반도체 지수도 2.70% 상승했습니다. 유럽은 혼조세인데요. 독일은 0.64% 상승한 반면에 영국과 프랑스는 조금 약세 보였던 전일이었습니다. 자, 나스닥이 다시 만 포인트 돌파하는 상황, 모든 이평선 밑에 다 깔아놓은 상황. 다우존스도 이틀 연속으로 반등 나오는 그런 시점이고요. 반도체 지수 상당히 양호하게 이제 전고점 인근까지 대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다시 확산 우려 때문에 일부 영국의 소도시 뭐 봉쇄 조치도 들어간다. 그리고 뭐 미국이나 브라질 이런 인도 이런 쪽에 큰 폭의 확산세 때문에 시장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것보다 경기 부양에 대한 강력한 정부의 의지가 투자자들에게 좀 안도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6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85.9에서 98.1로 상당폭 전월 대비 크게 증가한 예상치 91을 넘어선 증가세를 보여줬다. 그리고 중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도 양호하게 나왔다 라는 부분들 다시 한번 더 투자자들에게 안도감을 안겨준 것 같고요. 문우신 장관은요, 7월 추가 부양책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고, 파월 의장도 경기 부양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만 전일 홍콩 보안법을 중국 전인대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간이거든요. 그 이슈가 나온 구간이 오히려 중국 상승했고 홍콩도 상승했습니다. 따로 뭐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마찰은 조금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중국에 대응해서 미국이 홍콩의 경제 특별 대우받는 이런 지위를 박탈하겠다, 그리고 화웨이 GTE와 같은 업체를 안보 위협 업체라고 지정하면서 정부 보조금 등을 받는 업체들은 이 회사와 거래를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제재를 지금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서도 미중 간의 1차 무역 협상은 잘 지켜나가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걸 보니 전면전으로 가고 싶어 하는 생각은 없거든요. 자, 양국 다 지금 현재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크게 마찰하면서 관세를 다시 부과한다든지 한다면 양국이 피해를 볼 것이 뭐 명약 관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가만 내버려 두기에는 여러 가지 포지션상 모양새가 있으니까 제재를 가는 듯 합니다만, 일단은 시장에서는 반응이 악재로 일단 작용하지 않습니다만 추후로 계속 좀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EU에서도 7월 1일부터는 한국을 비롯한 14개국 입국 허용하겠다. 중국은 먼저 EU 국가에서 입국을 중국이 허용했는데 반해 EU 중국은 입국 허가를 했습니다만 미국은 입국 허가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무래도 좀 확산되고 있고, 그리고 에어버스의 보조금 부분 때문에 마찰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작용해서인지 몰라도 어쨌든 미국은 아직까지 EU의 입국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자, 환율 한번 챙겨보자면요. 자, 그냥 1200원 인근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점 1190원 정도, 고점 1220원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중간 라인인 12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 자,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코스피 1.49%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62%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개장 중인 미국 선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선물, 다우 선물 0.32% 하락, 나스닥 선물 0.18%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일 미국이 올랐던 부분에서 적절히만 아직까지 크게 많이 빠지고 있진 않으니까 여기서 뺀다면, 그죠? 여기서 뺀다 하더라도 1% 정도는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게다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최근에 좀 들썩들썩 그리고 있죠. 반도체 지수가 또 괜찮게 나왔으니 우리나라 출발상 크게 나쁠 것 같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현재 시장을 바라보는 뷰는요, 2050인근과 2220인근 여기 박스권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크게 2000, 뭐 간단하게 생각해서 2000m로 하회할 가능성은 상당히 적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근거를 대라고 한다면, 각국의 정부의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첫 번째이겠고요. 두 번째, 코로나 이슈 때문에 경제 봉쇄 했던 부분이 전면적으로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부분이 뭐 비슷한 맥락입니다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외국인의 이제 기조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게 보입니다. 예전에는요, 현물 매도, 선물 매수 기조였다면, 지금, 6월 만기일 이후에, 한 보름 정도 지났는데요. 지금 보면, 만기약밖에 지금 사주지 않습니다. 뭐, 그래도 사주고 있으니 다행입니다만, 외국인, 누적 순매수입니다, 선물. 죄송합니다. 자, 그 이전의 상황을 보시면, 현물 매도 일방적이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퐁당퐁당이라도 조금씩 현물을 사들으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퐁당퐁당 조금이라도 사들으려는 이제 기조가 보이니까 선물 그동안 많이 사들어왔던 것 조금 청산하면서 이제 현물도 조금 포지션 구축해 나가려 하는 거 아닐까, 일단 그렇게 외국인의 포지션 변화가 조금은 느껴진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개인 투자자의 유동성의 힘으로 시장을 이렇게 끌고 왔다면, 자, 추가로 2200대 위로 강하게 가려면요, 개인 투자자의 힘으로는 아무래도 역부족이거든요. 전일 뭐 연기금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1200억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와야만 강한 랠리 할 수 있고, 먼저 치고 가기는 못하겠죠. 다만 나스닥도 다시 신고가 인근까지 각오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암울한 상황까지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중에 체크리스트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미국 선물과 완전 똑같이 움직입니다. 미국 선물과 똑같이 움직이니까 미국 선물의 추이도 반드시 체크를 해 나가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동시효과 보시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추가 상승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4일 전부터 매수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매수 의견 드렸고 위에 있어요. 지금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최근에 언택트 관련주들 조금 주춤주춤하고 있고, 전일은 중국 시트립이라는 여행사에서 한국 전역에 대한 여행 모집 광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중국 한한령 이제 완벽하게 해제된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감들 때문에 중국 소비 관련 화장품, 면세점, 엔터테인먼트, 여행주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던 전일이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제약바이오 조금 주춤했던 그런 상황이고, 5G 최근에 급등했던 부분에 대한 차익실현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셀트리온 5일선 이탈하면 차익실현 좀 해나가시라 말씀드렸고, 30만원 인근은 GGR 가능성 높으니까 30만원과 33만원 사이에서 박스권 매매 트레이딩 가능한 사람은 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빠졌으나 299,000원 찍고 대번 올라오죠.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하셨다면 투자에 많은 도움 됐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최근에는 시장이 아직까지 살아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를 더 대라면, 어떤 이슈가 나오면 그냥 상한가 가버립니다. 자, 그것은 시장이 아직까지 죽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자, 블랙핑크가 32시간 만에 유튜브 1억 뷰 찍으면서 YG 플러스 이틀 연속 상한가. 그리고 뭐 YG도 전전일 강하게 갔다가 어저께는 좀 갔다가 밀리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만, 어떤 이슈 하나 있으면 상한가 바로 직행해버린다. 이것은 아직까지 시장이 죽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별로 관계없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 이슈에서도 비교적 피해가 작은 섹터 중에 반도체 섹터가 들어갑니다. 살만하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살만하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처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기조를 보면요, 좀 올랐다 싶은 종목들 차익실은 빠르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고점에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을 고점에서 따라잡으면 상당히 애로 있다 생각합니다. 반드시 좀 기다리셨다가 충분히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았다 싶을 때 매수를 하시라.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2차전지에서도 많이 올랐던 LG화학이 좀 부담되니 삼성 SDI 매수하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장 갭상승 출발했고요. 0.91% 상승 출발. 코스닥도 0.51% 상승 출발. 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그리고 외국계 선물 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런 대꾸 없고 굿모닝 인사조차 없으니까 저도 아무 말 하지 않겠습니다.
팬 가려내기 하겠습니다. 팬 가려내기. 그죠? 구독자들 자꾸 빠져나가던데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아침에 굿모닝도 안 하는데 제가 뭐 이야기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죠? 가실 분 가시고 남아 계실 분 남아 계시고 하면 되죠. 자, 삼성 SDI 올라갑니다. 외국계 순매수 양대시장 잡힙니다. 확실히
확실히 달라졌어. 뭐가 달라졌다? 예전에는 현물 안 사고 현물 매도하고 선물 샀거든요. 요즘에 선물 잘 안 사줘요 지금. 그죠? 현물이 조금씩 조금씩 들어온다 이겁니다. 오늘 음악방송 아닙니다. 자, 프로그램 매수세도 조금씩 들어와요. 저는 이제 프로그램 매수세 들어오는 건 확인했거든요. 프로그램 매도 넣은 것보다 매수 들어오는 게 훨씬 좋겠죠. 기계가 사고 팔고 하는데. 자, 환율. 올랐던 부분 조금 조정받으면서. 양환편 자, 어저께 한알령 해제 소식 때문에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 어제만 해도 차익실현 물량이 나왔거든요. 요즘에 좀 올랐다 싶으면 차익실현 물량이 빨리빨리 나와요. 그죠? 하루 강하게 가더니 그대로 그냥 밀립니다. 자, YG 플러스만 이틀 연속 상한가 이후에 또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엔터테인먼트 쪽도 어저께 차익실현 물량 넣은 거 확인했고요. 제약바이오도 차익실현 물량 많이 넣은 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 IT 전기전자 쪽 강세고, 자동차 반등 나오고 있고, 그동안에 좀 못 갔던 종목분들, 그런 종목들 건설주 반등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조선주는 오늘 대우조선의 양이 크게 밀립니다. 며칠 강하게 가더니 왜 그런가 모르겠네. 자, 수소차가 강세 보입니다. 수소차. 이게 연속성이 없어요. 강하게 가면서 쭉쭉쭉쭉 끌어당기면서 쭉 며칠 강하게 가지 않고 좀 올랐다 싶으면 빠르게 차익실현 물량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2차전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2차전지 수소차 강세입니다. 어저께 장중에 뭐 유료 채팅방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8만 목표치라 그랬거든요. 그대로 딱 찍고 내려옵니다. 욕심 따위 부리지 말고 딱딱 챙기면서 와야 돼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그렇습니다. 9만원 목표치 딱 했는데 그대로 밀리 내려옵니다. 그 근거는 여기입니다. 여기 그죠? 쭉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시장도 아직까지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그죠? 매지어는 어저께 강하게 갔던 종목 맞죠? 대본에 11% 빠지는 거 봐요. 연속성이 없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잘 안 죽죠. 올란 거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제약 봐요. 흔들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30만원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30만원 월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30만원 반드시 지지하는 모습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당분간 30만원과 33만원 사이에 박스권 이루지 않을까. 30만원 하회한다면 28만원권까지도 열려있다. 신규 매수는 자제하시라, 그래서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선 크게 무너뜨렸고 이제 21선인데 저기 무너뜨리면 10만원권까지도 밀릴 수 있는 상황이다. 삼성전자 53,000원권 잘 지지한다면 56,000원권 정도까지 상승 바라볼 수 있는 상황. 하이닉스도 9만원권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립니다. 기관 외국인 최근에 수급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2차전지는 LG화학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삼성 SDI 관심까지 볼 필요 있다, 말씀드립니다. 엘지화학 강하게 상승 이후에 조정받고 추가 상승 가능도 해보이는데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습니다. 자, 네이버 카카오 조금 조정 일주일 정도 받았다가 다시 재상승하려는 그런 상황인데, 지수가 강하게 랠리 한다면 네이버 카카오 추가 상승하면서 신고가 계속 랠리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좀 부담스러운 권역입니다. 자, 기존에 주도주 역할하던 네이버 카카오 엔스소프트 이런 종목들 다 조정권입니다. 조정권 NHN 한국사이드결제 이런 종목들도 힘들어진 거 보입니다. 도전비전 마구 흔들립니다. 자, 그 바톤을 5G가 먼저 한번 이어받았고 좀 올라간다 싶으니 그대로 차익 실현 물량 나오고요. 반복합니다만 전일 하루 반짝 강하게 갔던 중국 소비 관련주들 다시 밀립니다. 그죠? 연속성이 없어요. 자, YG 엔터테인먼트 블랙핑크 이슈 때문에 강하게 갔습니다. 윗골이 막 달린 거 보죠? 차익 실현 물량 대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YG 플러스만 초강세 계속 유지 중.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종목도 강하게 갔다 그대로 밀리는 그런 상황이죠. 연속성이 없습니다. 자, 한결같은님, 코카콜라님, 소주님 반갑습니다.
미국 선물 출발선 약세 아직까지 진행 중이고요. 자, 갭 상승 이후에 횡보하고 있습니다. 크게 아직까지 방향성 보이지 않고 횡보 중입니다. 외국인 코스피에서 다시 매도세 전환했고요. 코스닥은 매수세. 선물 1700개까지도 매도 때렸다가 500개 정도 끌어당기는 모습. 5G 같은 경우 KMW가 강하게 올라왔고 여기 저항권을 강하게 돌파하니 여기 밀려도 63,000원권에 지지하는 모습 보이죠.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이슈가 있는 종목들 최근에 급등도 많이 나와요. 자, 급등 나올 때 이렇게 지지권에서 매수를 하지 못했다면 여기 고점부에 따라가는 거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사자마자 막 밀리거든요. 아무리 퍼스피 이런 종목도 보십시오. 18만원 인근에 만약에 샀다면 하자마자 2만원 밀리는 거거든요. 10% 넘게 밀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반드시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돼요. 꼭대기 막 쫓아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못 샀으면 눌릴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뭐처럼? KMW처럼 이렇게 강하게 올라갈 때 못 샀으면요. 좀 눌릴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여기 20일 인근 정도로 내려올 때까지. 그죠? 여기 지나간 부분 해설하는 겁니다. 20일 인근 오니까 쭉 밀리다가도 땡기지 않습니까? 이런 부위들이 지지권이라서 그런 거거든요. 오늘도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3,000원권 오니까 그죠? 반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지지권에서 매수 잘 하시라. 이렇게 셀트리온과 같이 많이 오른 고점에 있는 종목 잘못 득크득 들어가면 물리기가 십상이에요. 신규 매수 하지 마라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단타 자신 있으면 30만원에 매수하고 그 다음에 단타 해라. 29만 9천 어저께 아닙니까? 30만원권에서 매수했다면 여기 밀리는 31만 3천원 여기 가만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단타 접근 가능한 부분이지 단타가 자신 없으면 더 조정받을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28만원 정도까지. 그에 비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올라간 거 없다면서 한 4일 전부터 매수 가능하다. 분할 매수 가능하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만 1천원과 5만원권 인근으로 내려오면 매수. 5만 3천원 위로 올라가서 5만 5천원, 6천원권 올라오면 차익 실현. 그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8만 4천원권 여기 밑으로 오면 매수, 위로 올라오면 9만원 인근 넘어가면 저기부터는 차근차근 좀 매도, 그러다가 눌려주면 다시 팔아먹었던 매수, 아니면 중장기로 들고 갈 수 있다. 삼성자이닉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게 틀리지 않습니다.
자, 외국계 순매수 계속 상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3, 4일째 계속 상위에 들어옵니다. 카카오, 포스코케미칼, 네이버. 자, 네이버, 카카오 같은 종목은 며칠 조정받을 때는 외국계 매도 넣었더니 오늘 매수세 딱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반등합니다. 엔소프트 매도, LG화학 매도, SDI 매도, 하이트진로 매도. 코스닥은 좀 이상하게 나와요,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수 잡히고 있고요. 자료가 오류가 있어서 이건 못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기관의 이건 쌍끌이 매도 넣고 있습니다만 연기금에선 들어오고 있습니다. 200억 매수 잡히고 있고요. 코스피, 코스닥은 외국인 120억 매수 중입니다. 선물도 아까 1700개까지 매도 포지션 잡았던 거 1500개 환매수하면서 추가 상승 가능해지는 부분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만 안 깨면 돼요, 여기. 2120 권역만 안 깨면 됩니다. 코스닥도 738, 여기 정도 안 깨면 양호하다. 보시겠습니다. 자, 전일 강세 보였던 중국 화장품 소비 관련주들 약세고 엔터도 강세 많이 무너진 상황이고 5G 휴대폰 부품이 오늘 좀 비교적 강세. 그리고 2차전지 강세. 수소차가 비교적 강세. 자동차 부품.
항공주 뭐 강사를 해봤자 항공주 관심 없어요. 관심 끄십시오. 자, 여러분들께 살수 있다 말씀드렸던 SDI 4.4% 갑니다. 반도체 소부장 강세. 자, 일본 출발상 강보합권.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 어디에 달려 있다? 외국인 선물에 달려 있어요. 외국인 선물. 한번 보십시오. 패니까 빠지고, 들어올리니까 올라오고, 훅 들어올리니까 훅 올라오죠. 외국인 선물, 외국인 선물이 우리나라 주식시장 그냥 좌지우지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변화가 약간 있다 했습니다. 선물을 예전처럼 강하게 안 사주고 선물은 자꾸 그냥 적당히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적당히 조절해주고 현물 슬슬 사들으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외국인이 현물 강하게 좀 들어오는 시점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시장 더 강하게 갈수 있습니다. 그때 뭐에 접근해야 된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사고는 주식시장 올리기 힘드니까,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관심 가질 필요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조선주가 딴 거는 괜찮은데 대우조선해양 왜 혼자 난리죠? 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그죠? 기업 결합, 죄송합니다. 기업 결합 심사가 미뤄졌다. 뭐 그런 이야기 있네요. 올라갈 때는 러시아 쉐빙,
LNG선 수주 소식 때문에 올라간다 하더니 빠지니까 또뭐 엉뚱한 이야기 나오네요. 그때는 인가 잘났었습니까? 뉴스가 갖다 붙이기 일색이에요. 갖다 붙이기 일색. 아, 시장이 또 밀립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 선물 재개장하고 있는 미국 선물이 조금 출렁거리고 있는 상황이고, 자, 어저께 1% 이상 올랐으니 지금 선물 마이너스에도 1% 정도 유지해야 되거든요. 플러스권. 근데 우리나라 시장 갭 상승 이후에 좀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크게 밀리려고 하고 있고요. 자, 기관외국 쌍끌이 매도로 다 돌아섰습니다.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 개장 상황 한번 잘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중국 홍콩 인민법 통과에 따른 미국의 제재 조치 계속 이어나가겠다. 홍콩의 특별 경제 지위 박탈하겠다라는 소식이 어저께 당일에는 중국과 홍콩에 아무런 데미지 없는 듯한 플러스권 유지했는데요. 오늘 과연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광고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 닥터K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